야, 오늘 수업 없냐? 아유, 너 또 공부하기 싫어서 그렇지? 선생님 오셨어. 내가 그 원장 신면 들어가는 거 봤어. 오셨어? 아유, 오늘 같은 날 신면은 조용히 합시다. 네, 오늘 수업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에게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데, 우리 지존 연기학원 학생들 중에서 뒤에서 나를 헐뜯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래요. 예를 들자면은 실력이 없다느니, 연기는 안 가르쳐주고 맨날 무슨 캐릭터 드라마가 어떠느니, 백그라운드 뮤직이 어떠느니, 이런 쓸데없는 것만 가르친다, 이렇게 뒷구멍에서 헐뜯는 사람들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말이에요, 연기자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상식이기 때문에 내가 열변을 토했던 겁니다. 근데 무슨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떠들고. 이경래 씨. 네, 불러시오. 몇 살이에요? 22인데요. 나쁜 매, 나는 매. 너를 얘기하는 단 말. 왜? 너는 뭐 기분 나빠서 지금 얘기하잖아, 임마. 아무 말도 안 했는데요. 오냐오냐 했더니 말이야. 아니요. 웃으면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이 배우 아닙니까? 네? 더군다나 요즘 수서지구 때문에 내가 정신이 없어요. 그건 못 알았어요.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사람 아닙니까? 이현수 씨 우간다 사람이에요? 집 없는 사람의 소름을 생각해보셨어요, 윤혜영 씨? 내가 언제까지 매형네 집에서 얹혀 살아야 만드는 겁니까? 일사오태태 피난 내려와가지고 뚝섬에서 뚝섰다가 누가요? 우리 아버지요! 이런 식으로 하여튼 이게 언성을 높이면은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식이니까 차분하게 공부를 합시다. 떠들어서 미안했어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할 것은 효과입니다. 에펙트. 오리지널 발음은 이펙트인데 이제 우리 사람들은 에펙트, 효과. 선생님. 네. 사진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나도 걱정했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야? 안 들려. 근데 건강한 아저씨 왜 안 오셨어요, 오늘? 오늘 같은 날. 오시면은 하나도 안 틀렸다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자, 이 효과라는 거는 이제 라디오 드라마, 드라마, 영화에서 이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이 효과음 때문에 최초의 논쟁이 있었던 영화가 이태리 영화였습니다. 자전거 도둑이라는 작품이었는데. 자전거죠? 네, 저거요. 자전거가 딱 넘어지는데 꽝꽝 그 효과음이 너무 컸어요. 그래서 이게 사실적이냐? 리얼리티죠, 리얼리티. 효과음 리얼리티. 안 보여요. 이경래 엄마 또 누가 했다. 아까 구석선님 엄마. 안 썼는데 나. 아유. 안 했슈. 기분 나쁘게 하지 말란 말이야. 알았어? 너무. 자, 그래서 뭐 안 써도 다 알겠지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이 효과는 사실은 제 전공이 아니었어요. 저는 연기 이론 실습 이거였는데, KBS에서 효과부에 근무하시는 효과맨으로 박광훈 씨라고 선생님을 모셔보고 직접 효과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선생님. 안녕하세요. 자, 그러면은 효과음에 대해서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해요. 선생님. 네. 선생님은 연세가 어떻게 되셨는데 머리 숱이 그렇게 적어요? 네, 연세에 비해서. 윤혜영 씨, 쓸데없는. 이상한 얘기. 자, 다른 질문. 자기 효과에는요 특수 효과하고 일반 효과가 있는데 그 차이점을 알고 싶은데요. 그건 기본인데 도시 학생. 예.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특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특수하게 하는 효과가 특수 효과고, 일반 효과라는 것은 일반적인 효과다. 나도 설명하겠네. 그럼요. 그럼 선생님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죠. 네. 효과란 저 라디오 드라마나 텔레비전 드라마에서 그 맛을 낸다 그러죠. 그러니까 조미료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음식을 만들 때. 그러니까 더 현장감 있게 또 더 아주 멋지게 그걸 받침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부분이 효과 부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박 선생님 오늘 효과 그거 가르쳐 주시려고 다 준비했던 건데, 요건 뭐예요? 아, 요건 말이죠. 예. 산에 가면 새들이 많이 울죠. 네. 산새 소리. 산새 소리를. 네. 아, 한번 들어보시죠. 네, 한번 내보겠습니다. 네. 아, 흥미로. 아유, 아이고. 자, 야, 요거는 또 비슷하게 생겼는데. 신기하죠. 네. 네. 요거는 시집으로 다 안 가셨죠? 뭐 모르겠어요. 그렇죠. 자, 요거는 애기 울음소리를 내는 애기 울음소리. 예, 네. 잘 될지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 아이고 아가야. 원래 별게 다 있네. 아이고 참. 그다음에
요거요. 아, 요 흑선은요. 예, 예. 이제 만약 사극에서 네. 칼싸움을 할 때 있죠. 네. 칼 부딪히는 소리. 아. 요거하고 요 긴칼하고 같이 네. 부딪혀서 그 소리를 내는 겁니다. 현장감 있게. 아. 네. 근데 요 부채는 이제 여름에 효과내 시다가 더우니까 그냥 부채시려고 갖고. 아니 그게 아니고요. 네. 요거는 이제 그 산에 가면은 꽁들이 많죠. 네. 그때 꽁이 날아가는 소리를 내는 그런 효과 기구입니다. 아, 포수가 총을 딱 쏘니까. 네. 그렇죠. 예, 예. 그렇지, 포수로. 네,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현수 씨가 참새가 꽁, 꽁, 네, 꽁, 꽁, 퓨, 쐈다. 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실수가 아닙니다. 이게 에너지입니다. 웃지 말아요. 얼마나 무한하겠어요. 망신당한 거라 우리 앞에서. 다시. 퓨. 와. 야. 네, 요, 요거는. 이게 뭐예요? 하얀 거 주머니가. 아, 요, 요거, 요거. 네. 아, 요거는 저 눈 밟는 효과를 내는 그런 녹말 가루입니다. 아, 이제 광목에다 싸서 눈길을 걸을 때. 그렇죠. 지금 예. 제가 걸어보겠습니다. 한번 걸어보시겠어요? 네,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위기 있게 걸어야 되겠죠. 예, 예. 와, 진짜 눈 같아. 이야, 눈 밟는 것 같아. 아, 아이고, 똑같아요. 자, 그리고 요 팝통은 왜? 아, 이거는. 네. 차 문을 열고 닫는데 네. 사용하는 그 소리를 내는 그런 기구로 이거 말고도 다른 것도 있습니다만 오늘은 이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차문 소리. 예. 차문 소리를 밥통으로 내면요. 네. 밥통 소리는 뭘로 낸대요? 밥통 소리는 밥통으로 내지 뭘로 내지 밥통아. 근데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다음 작품을 보면서 다음 작품을 네. 보면서 네. 바람 소리. 아 그럼 네. 제가 네. 그 칼 소리는 네.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신기하고만 어떻게 이렇게 딱딱 맞아? 이야! 우와! 딱딱딱딱. 네 수고하셨습니다. 똑같지요? 이거는 네. 이 화살 날아가는 소리. 아 이게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화살 날아가지고 딱 꽂히는 소리. 예, 예. 아 그러면 예, 예. 제가 뭐로 해? 그럼 이 칼로요? 아, 칼로. 네. 반역에 맞는 소리를 내주시면. 아, 네. 자 그럼 해보겠습니다. 네. 오우와! 자 여러분 오늘 내가 가서 에어로 이 부분을 하든지 아니면 연기하고 있는 부분을 하든지 결판을 내보겠습니다. 아유 진국 갖고 오는 거 맵지. 아유 고마워요 오빠. 먹어보니까 어때? 응? 이거 먹으니까요 입맛이 돌아요. 아유 아줌마. 아줌마. 뭐 하고 계시는 거야? 아유 서 선생도 시간 남은 거 한번 먹어봐. 입맛이 돌아. 저 예, 아가씨도 염소 한 마리 먹지 그래? 아우 싫어요. 아 징그럽긴 여기다 누가 염소라고 쓰나. 그냥 비타민C다 이렇게 쓰면 되지. 아우 싫어요. 아니 시끄러워서 말해요. 아니 자네는 웬일이야? 아니 아저씨 여기 웬일이세요? 오늘 에펙트 맞았었는데 맞는... 저기 말해요. 아이고, 예? 아이고 총각 여기 웬일이야? 나무로 왔어? 아줌마 여기 계시네. 무슨 일이세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시끄럽잖아요. 시끄럽게 뭐가 시끄러워요? 하루 바꿔서 일해볼까요? 얼마나 시끄러운지? 내 제자들 앞에서 여기서 큰 소리 치고 싶지 않으니까 지하 카페로 내려와요. 내려와! 무슨 일이세요? 네? 아니요 저 같은 건물에서 이렇게 일하면서 서로 이렇게 인사를 못했지 않습니까? 되게 연기하고 나는 건 아는데요. 왜 자꾸 남의 학원에 불쑥불쑥 올라오세요? 아니 그 얘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되게 성함을 모르잖아요. 제 성함도 모르죠? 저는 최양락입니다. 결혼 안 하셨지요? 얼마나 다행이에요. 저도 결혼을 안 했습니다. 더군다나 제가 좋아하는 색상이 분홍, 아이보리, 블랙 계통을 제가 참 좋아하고 있어요. 그거 보세요. 지금 쇼하시는 거예요? 대 그렇게 할 일 없으세요? 네? 아유 여기 있었네. 아유 참 정가. 아유 왜 그래? 그렇게 서 선생님 마음에 들어요? 아유 전에. 아이 참. 아이 참 정가. 아이 우리 서 선생님 그렇게 마음에 들어? 하루에도 안 보면 못 살겠어? 아이고 얼굴 여인 같지 마. 아유 왜 그래? 아유 괜히 막 아유 쑥스러워가지고 그렇게 사랑해? 맞지? 사랑하는 거 맞지? 맞는데 뭘 그래? 맞지 맞지 맞지? 맞는데 뭘 그래? 아유 아파요. 아유 아프긴 뭘 아프다 그래. 이게 참 너무 웃기다. 아유 걱정하지 말아요. 내가 밀어줄게. 응? 걱정하지 마라. 가만히 있어. 나중에 봐요.
따끔하게 보냈으니까. 이리 좀 앉아봐. 응? 어디 갔다 이제 오나. 원생들 다 갔어. 응? 2층이 시끄러워서요. 고개는 왜 껐닥거리냐? 내용이 껐닥거리죠. 내가 이거 하고 싶어서 이거 하나? 전화무 위에서 내가 이거 문 여는 거 아니야. 배우 사랑하고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응? 왜 내 마음을 그렇게 몰라줘? 나 부동산 다시 해? 나 이것 때문에 이거 하는 거 아니야. 응? 예술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야. 정신 똑바로 좀 차려, 정신. 어따 팔고 다녀? 쓸데없는 얘기고 미스터를 잡아야 돼. 힘을 내, 힘을 내. 그만. 연일 계속되는 도의 생활에 수고가 무척 많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을 전해주겠다. 우선 좋은 소식은 우리 로마 제국의 대왕신 시저께서 너희들을 위해서 특별히 맛있는 음식과 맛있는 술을 하사하셨다. 시저 가만세! 자, 음식을 먹어라. 그렇게 좋은가? 자, 음식을 계속 먹으면서 내 얘기 잘 들어라. 그리고 저 나쁜 소식 하나는 이 오늘 오후에 이 배로 우리 저 시저께서 수상스키를 즐기신다고 한다. 그만. 아, 연일 계속되는 노예 생활에 무척 수고가 많다. 오늘은 너희들에게 좋은 소식 하나와 나쁜 소식 하나를 전해주겠다. 우선 좋은 소식은 너희들이 그동안 한 달여 동안에 열심히 노를 저어주어서 드디어 우리가 육지에 도착했다. 육지다! 육지다! 조용! 내 말할 것까지 들어라. 그리고 저 나쁜 소식 하나는 우리가 도착한 육지가 페르시아만이다. 이상! 아유, 원님도 무심하시지. 당신같이 아픈 사람한테 어디서 약초를 캐오라고. 아, 여보, 무슨 말을 그렇게 하시오. 아, 백성들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원님을 위해서 우리가 못할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이 거울에 나 말고 약초 캐는 사람이 없지 않소. 아유, 그래도 그렇지요. 그나저나 이놈의 약초를 어디서 캐나. 어, 여보, 저기 좀 봐. 약초야. 어디요? 약초야. 여보. 내가 이걸 키울게. 여보 조심해서요. 조심해서 살자. 여보. 여보. 아유. 아유. 사실 형님. 예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누구십니까요? 난 산신령이니라. 왜 우는고? 아, 저의 남편이 약초를 깨다가 만점 절벽으로 떨어졌습니다요. 거의 염려하지 마. 내가 보통 산신령하고 달라요. 역대 산신령 가운데 이런 현대 책 들고 나온 산신령이 있었니? 나는 신령 학교 갈 때도 무슨 부정입학이나 이런 게 아니야. 난 신령으로 간 사람이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어? 그건 내가 해결해 줄게. Understand? You know? 네, 띵호? 어? 내가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언어를 쓰느냐? 난 다국적 분산 실력이다 이거야. 한나살라마바사 차차카타 파하수금지 환목토천의명. 예야야야야야. 이자가 내 남편이냐? 아이고 아닙니다. 우리 남편은 그렇게 잘생기질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한나자자마바사가 찬사간다 파수금지와 목토천의 명.
그렇다면은 이자가 내 남편이냐? 아유, 우리 남편은 이렇게 늠름하게도 안 생겼습니다. 우리 남편은 입이 좀 크고요, 눈이 작은 게 얼핏 보기에는 매기하고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그래? 그렇다면 남자 울주병이 양육 하나들 만반사 안잔상한다 봐. 그러다면 이자가 내 남편이냐? 예, 여보. 여보. 정직한 지고 너의 정직에 감탄하여 이것은 무슨 특혜 분양이나 로비에 의해서가 아니라 금도끼와 은도끼 원작에 입각하여 두 남자를 끼워 세 남자를 내게 모두 주마. 아니, 안 되지. 정어리, 돈 좀 꺼주라. 돈? 어. 돈 없어? 야, 돈 좀 꺼주라. 이자 얼마 줄 건데? 이자? 어. 야, 친구가 아니 이자가 어딨냐, 인마. 야, 친구는 친구고 이자는 이자지, 인마. 얘라 이 샤일록 같은 놈아. 야, 샤일록이 뭐냐? 너 인마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도 모르냐, 인마? 베니스 상인? 야. 이 무식한 놈이 그걸 어떻게 알겠니? 이 삼촌이 얘기해 줄 테니까 이리 모여봐.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샤일록. 베니스의 상인 이 내용이 어떻게 되냐면은 예. 그 베니스의 그 상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그 남대문 야시장 같은 곳이야. 그래서 상인 중에 한 사람이 그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주택조합을 만들어. 그래가지고 무자격자들한테 이 아파트를 분양을 하는데 골라 골라 아저씨도 골라 골라. 이것들은 야, 여기가 무슨 인마 정치권이냐? 왜 이렇게 맨날 어설프냐, 인마? 아니야! 왜 그래? 어, 왜 무슨 일이야, 이거? 아, 저 베니스의 상인에 대해서 얘기하려 했더니요. 무슨 주택조합이 나오고 무슨 골드라고. 무식한 놈, 무식한 놈, 무식한 놈! 마, 모르면 모른다고 얘기를 해, 인마! 어? 야, 그리고 얘한테 휩쓸려가지고 왜 너희들까지 난리야? 아,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은 법 아니에요. 야, 요즘 세상엔 말이야 윗물 맑기를 바라지 말란 말이야. 아, 윗물 어떻게 막니? 대학 교수님들 난리지, 의원님들 난리지, 그 고위층들 난리지. 그 윗물이 막니, 임마? 어? 흙탕물인데? 그러니까 우리 아랫물이라도 좀 막자고, 어? 베니스의 상인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줄게, 임마. 예, 또 그래주세요. 베니스의 상인은 임마 영국의 유명한 세계적인 어? 셰익스피어가 쓴 대표적인 작품 아니야? 예. 베니스의 상인을 보면은 샤일록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어? 그 샤일록이 아주 구두쇠야. 이 구두쇠는 우리나라 잔인구비처럼 구두쇠예요. 밥을 먹는데 굴비를 매달아 놓고 밥을 먹는 그런 구두쇠다 이거야. 근데 어떤 한 사람이 돈을 딱 빌려 와요, 주인공이. 그러니까 네가 그럼 돈을 안 갚을 때는 그럼 네 엉덩이 살을 베어주겠냐? 그러니까 그렇게 했다. 그러니까 이 굴비가 놀래요. 그래서 떨어져요. 그래가지고 이슬비 내리는 이른 아침에 굴비 셋이 나란히 떨어지는데 빨간 굴비, 노란 굴비, 찢어진 굴비. 그래갖고 이 야, 이 끝이 어떻게 되는 얘기야? 그 피가 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중에 망하잖아요. 아, 맞아. 피 안 나게 하라고 그랬지. 그렇죠. 맞아. 그래갖고 이제 피를 안 나게 해라 그래가지고 피를 안 먹다가 보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피박을 딱 쓰면서 왕박을 쓰면서 저쪽에 똥을 흔들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그냥 이 샤일록이 망가진다 이런 얘기야.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이 피를 중요시하게 생각해야 왕손, 전 왕손의 얘기를 들을 때마다요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요. 그래? 왕손, 예? 성은이 피박이옵니다. 난 너를 보면 정말 항상 신녀와 끼친다. 어? 왕손, 어. 말이 나온 김에요. 어. 우리도 주택조합 만들어요. 그렇지. 우리가 전부 다 무주택자 아니야.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택조합을 만들어 갖고 우리가 참 로비. 야, 너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예? 일로 와봐 임마. 야 임마, 거지가 임마 집이 있으면 임마 그냥 거지야 임마. 거지 자존심이 없어 임마.
난 누가 집 공사 준다고 난 안 먹을 거야. 난 거지의 외길 인생 30년 살 거야 나는. 야 인사 안 하냐? 아이고, 해야죠. 자 이제 자리엇 왕손에 대하여 아뜨러 숙관 동양 동양 쪽박 바로 연일 계속되는 9월 연선에 왕손. 아 정말 힘들어서 못 해 먹겠어요. 이거 오늘 밥 좀 할 게 없는데 이거 자꾸 걸리네. 이번엔 조금 두껍다 이게. 뭔데? 아 레너드가 졌대잖아요. 나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어? 야 레너드가 진 거하고 임마 거지가 밥을 더 먹는 거하고 임마 무슨 관계가 있어 임마. 근데요 어. 그 레너드가 왜 졌을까요? 자 그건 질 수밖에 없었어. 아 왜요? 너희들 생각을 해봐라. 레너드가 왜 졌냐. 예. 너희들 그 경기 봤지? 예. 레너드가 1회에 많이 맞았단 말이야. 예. 그렇죠. 그 다음에 2회에 맞아가지고 다운이 됐어요. 예. 그렇죠. 그 다음에 7회에 또 맞고 다운이 됐어. 예, 예,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맞아. 1회, 2회, 예, 7회, 1, 2, 7 졌지 않냐? 졌지? 졌네. 그러니까 예. 졌단 말이야. 어? 예. 그러니까 보통 공부에서는 3, 3, 8, 9. 예. 3, 8, 9. 이러면 짓고. 예. 그 다음에 5, 6, 9. 이러면 짓고. 예. 그렇게 안 맞으면은 이제 그었다. 이렇게 되는 거거든. 저... 아니 무슨 권투가 노름판이에요? 그런 얘기가 왜 나와요? 그거 짓는 거하고 이거 짓는 거하고는 관계 없나? 관계 없지. 그럼 얘기를 하지. 왕손, 얘기를 들어보니까요. 레너드가 이혼 위자료 때문에 완전히 알거지가 됐답니다. 알거지가 됐대? 예.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왜요, 왜요? 이거 며칠 있으면 또 레너드 여기 거지속으로 찾아오겠네. 어? 야, 우리 저 이 거지속을 말이야. 예. 이번에 대폭 확장을 좀 해야 돼요. 확장이요? 아, 왜요? 왜요? 너 생각을 해봐, 임마. 여기 야풍 울산 많아요. 한보 쪽에서도 몇 명 울고 예. 그다음에 너 이번 이 한전이 조사가 다 끝나면은 뭐 여의도 쪽에서도 오고 여러 명 온다니까 일로 어? 어, 너들 조심해 이제. 왕손! 큰일 났습니다! 왕손!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야? 왕손! 무슨 일이야? 야야야 왜 이래 왜 이래? 왕손! 나야 나. 왜 그래? 아 세상에 이럴 수가 있어요. 어 뭐 뭔데? 대학생들이요 어. 파투소에 스카트 미사일을 발사해갖고요 지자재가 연기가 됐대요. 어, 임마? 무슨 임마 대학생들이 임마? 너 뭘 보고 온 거야 지금? 어휴 신문 좀 보세요. 이게 또 명사 동사 다 빼먹고 또 이게 부사하고 형용사만 읽었구만. 어이구 어이구 임마 대학생들이 파출소에 던진 거는 화염병이고 그리고 이라크가 날린 게 스커트고 임마 지자재는 양당이 임마 서로 자신이 없으니까 합의하에 연기한 거고 임마 뭘 좀 떡뚱이 좀 알아 임마. 아 왕손 근데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왜? 요새 저 로비 로비 하는데요. 이 로비가 뭐예요? 너 정말 그 잘 물어봤다. 이 로비라는 게 뭐냐면은 예. 이 저 고위층 그 사람들이 길러는 집에 그 개의 품종 이름이에요. 이 로비라고 하는 개들이 있어요. 근데 이 개들은 특징이 뭐냐면 잘 먹어. 내 밥도 먹고 남의 밥도 먹고 안 주면 뺏어도 먹고 그러면서 닥친 대로 먹는데 이 개들은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 개 하나가 잘못 먹어가지고 식중독에 걸리지 않냐? 예. 그 동네 로비라는 개는 다 걸려. 다 식중독, 다 배탈나. 그런 특징이 있다 이런 얘기야. 너 정말 저한테 좋은 질문 했다. 왕수. 편하게 놓아라 이게. 왕수. 근데 저한테요. 검찰청에서 들어오라는 이 통지서가 왔거든요. 검찰청에서 널 들어오래? 예. 왜? 아니 왜? 그건 무슨 일인지 모르죠 전. 야, 너 그런 말이야? 그래. 이 저 검찰청에 들어갈 때는 요새 그 몇 가지 주의사항이 있어요. 예? 우선 양복을 입고 가지 말고 파카를 입고 가란 말이야. 파카요? 왜냐면 요새 조사받다가 바로 들어가는 누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아예 방한복을 입고 살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요새 이 고위층들한테 유행하는 그 체조가 있어요. 어? 뭔데요? 검찰청 체조라고. 예. 검찰청 체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이게 뭐냐면 기자들이 막 소식 터뜨릴 때 가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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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이거를 모르면 고위층이 안 돼요. 그러니까 너희들 잘 해보자. 예, 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그렇지. 이렇게 해가지고 검찰청 입구를 통과하는 거야. 예. 어? 야, 찍어봐, 찍어봐. 자, 자 이렇게 말아. 시작!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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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이게 저 일명 요새 말하는 검찰청 체조라는 거다. 야, 그나저나 그리고 이 표정도 말이야. 예. 표정도 잘 돼야 돼요. 이게 들어갈 때 잘 딱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 뭔가 불쌍하게 뉘치는 듯한 표정을 싹 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세상에 제일 불쌍한 표정. 그러니까 어떻게 야. 예. 일로 와. 요 표정, 요 표정. 요거 불쌍하지? 불쌍하지? 요 표정, 요 표정. 그 다음에 아주
아주 고위층은 뻔뻔스러운 표정. 나만 잘못한 게 아니다. 여러 놈이 더 있다. 내가 입 열면 시끄러워진다. 이 표정 떠들어 뻔뻔한 거 있어. 어떻게 나갈 때. 이 표정, 이 표정. 이거 잘 돼. 알았지? 예. 응? 그니까 너희들 검찰청 체조하고 표정 예. 이걸 잘 해라 이거야. 예. 야, 그러자 바깥 세상은 요새 어떻게 돌아가고 있니? 왕선, 궁금하시죠? 그래. 자, 너희들 보고 들은 걸 예. 왕선한테 리얼하게 보여드리자! 거짓말에 비친 바깥 세상 그 첫 번째 얘기요! 지금부터 전국 임시사또 회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니, 조사또. 아니. 아니, 사또들은 다 어디 가고 빈자리입니까? 아, 오늘 아무도 못 나온답니다. 아니, 아무도 못 나오다니요? 예, 몇 명은 저 외유 사건으로 지금 들어가 있고요. 예. 그리고 또 몇 명은 이 택지 문제 때문에 지금 조사를 받고 있고요. 택지 문제요? 예. 또 몇 명은 손발이 저리고 몸이 예. 아파서 지금 못 나온다 그러고요. 예. 또 몇 명은 요즘 나라가 시끄러우니까 이 자금줄이 딸려서 자비가 없다고 못 남댑니다. 아니, 그 뭐 다른 건 나네 알아듣겠는데 예. 그 손발이 저리다니 그 무슨 뜻입니까? 뭐 제 손 제 발이 저리. 제 손? 아, 그러는 저 조사또는 손이나 발이 저린 거 없어요? 아, 저는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이거 아주 이거 훌륭한 사람이구만. 아, 예. 예, 그 저 뭐 조사또는 그 먹은 것도 없어요? 아, 저는 먹은 게 전혀 없습니다. 아이고, 훌륭한 사또입니다. 아이 왜 그러시오, 조사또? 아이고, 예. 어제 먹은 게 뭐 잘못됐나 보네. 아이고, 이런, 아, 저, 등 좀 두들겨 주세요. 아, 그러지. 아이고, 이게 무시오, 이 죄했나 본데. 우와, 많이도 먹었군데. 아이고, 이놈아, 어? 아니, 그래, 뱉으니까 그냥 돌이 떨어져? 어? 그래, 얼마를 먹어서 뭐 이렇게. 돌 뱉어? 어? 아, 제가 먹었다는 얘기예요. 일부 그 사람들이 먹었다는 얘기죠. 아, 네가 그런 게 아니지. 예. 그럼 얘기를 하지. 그러잖아 말이야. 어쨌든 간에 요번에 무슨 윤리 강령인가 이런 것도 만들었으니까 어쨌든 간에 잘못된 관행을 이번 기회에 바로 잡아야 된다 이런 얘기거든. 예. 자, 다음! 거지론에 비친 바깥 세상 그 다음 얘기요! 아니, 이것 보세요, 고 씨. 아, 네. 제가 분명히 고 씨한테 도자기를 샀죠. 예. 그 도자기를 이쁘게 포장해달라고 제가 얘기를 했죠. 아, 예. 근데 제가 집에 딱 가서 이렇게 흘러보니까 이게 다 깨졌어요. 이게 다 깨졌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이게? 고 씨, 박 씨. 아, 우리는 저 박스를 받아서요. 포장만 했을 뿐입니다. 미리 깨져서 왔겠죠. 참,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이거 보세요, 박 씨. 그럼 내가 이 깨진 걸 포장해서 이 박스에 와가지고 당신한테 포장해달라고 그랬단 말입니까? 이거 봐요, 고 씨! 미리 깨져서 온 겁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절대 없어요. 우리 시장 그러면 깨진 걸 판단 얘기입니까? 이건 당신이 포장하면서 깨진 거예요. 이봐, 고 씨! 미리 깨져서 왔단 말이야! 박 씨가 깬 거예요! 아, 미리 깨져서 왔다니까! 아, 미리 깨져서 왔다니까! 아이고, 잘한다, 잘해. 어? 명색이, 어? 그래, 어? 명색이 그래. 주인 되는 사람들이, 어? 서로 내가 잘했냐, 네가 잘했네. 네 탓이라고 서로 책임 전가래, 이놈들아. 아이고. 아이고, 뭐 우리가. 야, 특히, 어? 박 씨! 난 말이야, 당신 그래도 괜찮게 봤는데 말이야, 이번에 아주 실망했어. 어? 그렇게 나가서 덮어씌어, 임마. 지도급 인사들이 뭐든 모범입해야지. 모범입해야지. 그럼. 밝은 한날에 어찌 이럴 수가 있단 말이오. 우리 같은 거지가 뭘 하겠습니까, 마나. 요즘을 일컬어 총체적 부패라고 한다는데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어찌 이런 썩은 냄새가 진동을 한단 말이오. 총체가 꿀 안 되겠으니 우리 걸레 빗자루 들고 대청소 한번 합시다. 꽃피는 봄이 오면 좀 깨끗해질까? 정말! 아빠, 엄마 언제 와요? 엄마 왜?
아베가 집 갔으니까 내일 오실 거야. 빨리 자. 아빠, 나 잠이 안 와. 잠이 안 오면은 하나, 둘, 셋 이렇게 쉬면은 빨리 잠이 와요. 하나, 둘, 셋. 아, 왜 빨리 세 자꾸 저 응응거리냐? 아빠. 왜? 셋 다음에 뭐야? 왜? 아, 셋 다음에 뭐냐니? 너 셋 다음에 뭔지 몰라? 네. 아니, 아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너가 여섯 살이 될 때까지 셋 다음에 뭐가, 그 다음에 뭐가 뭔지 모른다는 얘기야? 네. 네? 너 일어나, 일어나. 야, 이거 엄마한테 교육을 맡겼더니 애가 형편없게 됐구만, 어? 너 이 아빠의 7대 조부, 7대 할아버지가 어? 대제학이라고 그 지금으로 말하면 박사학위 그냥 여러 개 받은 것 같이 그렇게 유식한 분이었어. 네 8대 할아버지지 그러니까. 아 그런 녀석이 그래 셋 다음에 뭐가 뭔지 몰라? 어? 너, 너 지금부터 아빠 따라해. 어? 한일. 한일. 두이. 두이. 석삼. 석삼. 넉사. 아빠 나 졸려요. 졸리긴 넌. 이거 지금 해이지 무슨 잠자는 게 무슨 얘기야? 어? 자, 늑사. 늑사. 다수오. 다수도. 여섯육. 아빠는 졸려요. 졸리긴 너 잠은, 잠은 다 잤어요, 너. 어? 어허, 그 날씨를 알아보려고 그 점성대로 떠난 파바로 도대체 어떻게 된 게요? 이건 앙패입니다. 내일 주상전에 어가 행차가 있을 예정인데 이거 비라도 맞으면 큰일 아니겠습니까? 아니 자사! 아니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아니 김동한테 갈께서는요? 아니 김대감은 아직까지 소식이 없단 말이오. 지금 대왕 대비 마마의 진노가 대단하십니다. 주상전에 옥체가 행여 비라도 맞을까봐 어쩌겠냐고 하시면서 당장 내일 날씨를 알아오라십니다. 이거 거릴라소이다. 이 글쎄 말이에요. 이거 어떡하나 참. 저 혹시 허리 아픈 대감 없소? 아 제가 허리가 좀 아픕니다. 어 그래요? 예. 그렇다면 무릎이 아픈 대감은요? 제가 무릎이 팍팍 쑤십니다. 그래요? 아이, 무릎이... 아이 저도 어깨서부터 시작해서 온몸이 쑤시고 있습니다. 아이 저는 괜찮은데요. 아 됐습니다. 가서 아래시오. 내일 당장 어거 행차를 중단하라고요. 아니 아, 이게 무슨 말씀이니? 이런 답답떨락이는 우리 다섯 명 중에 세 사람이 쑤신다면 비올 확률이 60% 아니요? 아마 60%면 내일 비 올걸? 비. 할라발라 야발라 실례합니다. 실례하세요. 저 도사님, 제가 도사님을 찾아온 이유는요? 알아 알아 잘 맞추니까 찾아왔지 뭐. 아니 그게 아니고 알아, 제가. 알아 알아. 부처신이시여 대주님이시여 저 운전께를 내려주셔서 이 여자가 과연 무슨 문제 때문에 왔겠습니까? 가족 문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돈 문제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남편이 속을 썩입니까? 그렇다. 남편이 속을 썩이는구만. 바람을 폈어? 그러니... 아니에요. 사업 문제 때문에 왔어요. 여자가 사업을 하나? 어머 여자라고 사업 못하라는 법이 있어요? 부채신이시여 남녀 차별을 하지 마옵소서. 부채신이시여 사업을 한답니다. 사업을 한다. 부채신이시여 어떤 부채가 좋겠습니까? 어떤 부채가 좋고 아이고 이 부채가 좋겠다. 부채신이시여 좋은 점괘를 내려주소서. 하이야 마라 설렜다 깜빡 하이 하이 부채신이시여 사업을 한답니다. 어떤 사업을 하겠습니까? 장사를 합니까? 아니다. 그러면은 일순오리를 하겠습니까? 그렇다. 일순오리를 하는 아닌데요. 아니야? 네. 제 사업은요. 땅 투기를 하고 있걸랑요. 이수가 아니고 투기? 네. 일명 투기꾼이라고 불러요. 부채신이시여 낮술을 드셨습니까? 땅 투기를 했답니다. 그러면 어디 땅을 샀겠습니까? 부채신이시여 서울시 땅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인천 지역입니까? 아니다. 그러면 지방의 땅을 샀겠습니까? 그렇다.
지방에 땅을 샀구만. 지방에. 응. 아닌데요. 저 서울시에 있는 땅을 샀는데요. 수서지구요. 네. 부채신이시여 신문 좀 벗어서. 수서지역에 땅을 샀답니다. 땅값이 얼룩가요? 그렇다. 그러면 떼돈을 벌었습니까? 그렇다. 떼돈 문제는만 땅 잘 샀어. 일확천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나오는구만 점괘. 저도요. 일확천금을 버는 줄 알았걸랑요. 근데 이번에 모 그룹이 비리가 발각되는 바람에요. 거기 가입했던 무자격자 사람들은요. 완전히 거덜났거덜랑요. 저도 남의 명의로 다섯 채나 사놨걸랑요. 근데 완전히 정부에서요. 땡전 한 입도 보상 안 해준다고 하라걸랑요. 그러니까 땅 투기에서 쪽박 쳤나? 네, 저희 식구들은 저 때문에 폭삭 망했걸랑요. 아이고, 이거 어쩌나 그래. 에, 땅 투기에서 완전히 쪽박을 쳤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방법이 있습니까? 없다. 그럼 뭐 좋은 방법이 있겠습니까? 아주 없다. 이건 뭐 방법이 없대. 방법이 없으니까 이건 뭐 땅 투기하기 전에 나를 찾아오지 그랬어. 응? 그래서요. 방법이 없대. 저희 친정 아버님께서요. 아버님 집에 같이 들어와서 살라고 그러걸랑요. 친정 아버님이 그래도 인정이 있구만. 친정 아버님께서 들어오렵니다. 들어가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다. 그러면 재개할 수 있겠습니까? 재개할 수 있다. 3년 안에 재개한대. 들어가. 친정 아버님 집에 제가 들어가서 2, 3년 고생하면 재기가 된대. 그래서요. 들어가서 살기로 결정했걸랑요. 살기로 했다고? 네. 아, 그럼 왜 나를 찾아왔어? 왜? 근데 저희 아버님이요. 이 건물 주인이걸랑요. 박봉팔 씨? 네, 박봉팔 씨요. 아, 그럼 따님이신가? 네, 둘째 딸이에요. 근데 아버님이 이 방을 꼭 쓰라고 그러걸랑요. 아니, 이 방은 왜... 아니, 저... 저 2층, 3층에도 이 세든 집 많은데 왜 하필은 내 방을 쓰실라고 그러시나, 따님? 그 2, 3층은요, 네? 집세를 꼬박꼬박 잘 내는데요. 네. 아버님이 말씀하시길 도사님이 유독 집세 내는데 속을 새긴다면서요. 언제까지 방을 비워주시겠어요? 아니, 저, 있잖아, 얘 집에 들어오는 것보다 나가서 사는 게 재기하는 게 빠르겠어, 저 따님. 아니, 도사님 전께 들어와서 살면 재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위로 운보라는 휘몰아치고 밤깊은 내무반엔 평화로운 숨소리 절목근 고쳐매며 헤어보는 별 하나는 그리운 어머님의 고운 얼굴 뜨거운 가슴으로 두 주먹을 불끈 쥐일 때 아련히 들려오는 기상 나팔 소리 오늘도 드 높은 함성과 함께 경영의 하루가 밝아온다. 야, 설날 연휴라 지금쯤 고향에선 뭐하고 있을까? 야, 지금쯤 내가 고향에만 있었으면 흔들고 멍때 쓰리고 해 그냥 수억 챙기는데. 그러게 말이야. 근데 우린 뭐 모여서 이거 뭐 반상회 하는 거야? 뭐 이게?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자꾸로 이 주인을 잘 만나야 돼요. 우리가 고참 잘 만났어 봐. 지금 이 시간에 우리가 놀고 있나? 한 푼이라도 더 벌죠. 네, 맞아, 맞아. 저 김 변호님께 회식 건의 한번 해보시죠. 예, 아, 회식 갔을 소리라고 안 되냐. 야, 완전히 돌아섰다니까. 완전히 핀이 갔어. 뭐를 더 먹었는지 몰라도 완전히 맛이 갔다니까. 배신 자식. 배신 자식. 사자. 아, 범패. 범패. 사장. 너 그거 누구한테 한 소리야? 아니, 글쎄, 그거 꼭 찍어서 누구라고. 제대로 임마. 네가 사나이 가슴에 불을 확 쏴질래? 아니, 나한테 한 소리지? 아니, 그게요. 야, 씨야, 말 똑바로 해, 야, 씨야. 아이, 왜들 그래, 왜? 야, 이상경. 알았어. 아, 왜? 나하고 뭐 김병장이랑 친해진 게 뭐 불만 있어? 왜 그래, 왜? 아니, 그거 좋은데요. 좋은데. 아, 야, 야, 생각을 해봐라. 같은 배를 탄 사람끼리 서로 아웅다웅해가지고 무슨 득이 있겠냐, 어? 아,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잘해보자고 되는 거 아니냐. 야, 함정장. 예. 어떻게 생각해? 뭐 그냥 잘하겠죠 뭐. 야, 소림사. 네, 유 소림사. 넌 어떻게 생각하냐? 지나가신 말씀입니다. 그래? 그, 이상병. 네, 선생님. 뭐 불만 있어? 아니, 그게 아니라 그럼 설날도 됐고 그러는데 회식 같은 것도 안 하고. 그만 그러잖아, 너. 오늘 회식을 하려고 그러잖아. 아, 그러니까 회식을 왜... 회식해야? 얼굴 껍데기 벗겨지잖아, 회식. 맞아, 오늘 저 이 여사님이 저 회식하시면서 이 좀 다났다는 얘기 좀 하자. 한결! 근무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저 부대장님. 어 왜? 저 설날 연휴를 맞아서 회식 한번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멀쩡해! 미쳐! 기억나! 제가 뭘... 너 자꾸 뒷북 치고 다닐게요? 뒷북을 뭔 뒷북... 회식! 간다! 회식해! 자! 회식입니다! 회식해요? 오케이! 내가 먼저 대대장님께 정식으로 허락을 맡아가지고 올게. 그래 기다려. 알았어? 예 알겠습니다. 아 그래. 회식! 알았어. 회식! 그래 기다려. 아 다시! 자 교수님! 자 빨리 그럼 조금씩 객출을 하죠. 뭘 얼마씩? 뭘 객출 인마. 아 좀 얼마씩 걷어야죠. 아 돈 걷지 마라. 저 아. 오늘 저 이하사님이 인사차 우리한테 회식 내시겠다고 좀 주고 하셨다. 자 손님사. 와 네. 와 이하사님 가시고요? 가방 끌어가 좀 준비 좀 하겠습니다. 야 역시 이 병하고 하사하고 틀려도 뭐가 틀리 틀리는구나. 야 벌써 쏘는 게 무지하게 쏘는구만. 그죠? 근데 병하고 하사하고. 아 내가 월급이 얼마 된다고 쏴? 이거 말이야 설날 연휴고 또 이럴 때일수록 경계 근무도 철저히 해야 될 텐데.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제 입회에 주관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그럼 저 중대장하고 선임 와서 통제하에 그 회식 이상 없도록. 네? 예? 예 알겠습니다. 그 이하사. 네? 경계 근무에 차질 없겠지? 네 그렇습니다. 좋아. 예. 네. 저 단결. 단결. 그만 야, 먹어라. 그만. 다들 준비됐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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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그럼 막내가 말이야 가서 선임 와서 모셔오도록 해.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환영한다. 아. 빨리 따라해. 당겨. 그래. 준비들 됐나?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모시려 가려던 청이었습니다. 어, 그래. 시작하자. 여보세요? 네. 첫! 뭐, 왜 그래? 분대장 있잖아, 이놈아. 저기 잠깐 좀 빠지시고. 자, 이 여사님 빨리 하십시오. 자, 정리해봐. 자, 당결! 당결! 제7내무반 회식 준비권. 회식 실시! 실시! 인사 받으십시오. 단결. 단결. 웬일이야? 아따 웬일. 요런 코가 본시 개겁니다. 음성 냄새를 딱 맡아서 달려나가고 있죠. 아 김병장님 그게 아니라요. 제가 온 이유는 저 선임하사님 대대장님께서 7내무반 회식을 위해서 특별히 양주한병을 허락하셨습니다. 양주한병. 거다 놓고. 예. 튀어올라가. 네, 놓고 튀어올라. 가다니 어딜 가요? 대장님이 찾으시면 어떡하나 이놈아. 시필리가 지켜야지. 아 그래도 회식인데 저도 여기. 튀어 올라가. 예 알겠습니다. 아야. 예? 웬일이. 예. 너 요거 한 병 두 병인데 한 명 꼬부쳤지? 김병현이. 당겨. 아이고. 잔돌 다 따랐나? 예 알겠습니다. 자 하나씩 들자. 예. 그래. 자 우리 7내무반의 인화 단결과 사기 진작을 위하여. 위하여! 자 그럼 본격적으로 회식을 시작하십니다. 먼저 오늘의 주인공이신 우리 내용 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십니다. 네. 아이고 다른 얘기는 없고 우리가 말이야 한 가족처럼 똘똘 뭉쳐가지고 한번 잘해보자고. 자 계속해서 이제 2부 여흥 순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이 7내무반의 명 MC 곰패. 고맙습니다. 오늘 빰빰빰빰 브라밤. 아 감사합니다. 오늘 빰빰빰. 아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어디가 빨리 오지? 아 뭐 언제든 역시 얘기해주세요. 언제든. 아 여기서 들어가면 되는 거지 심하게. 그래요. 네 고맙습니다. 오늘 또 이렇게 따리리리따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왜 그래? 야 너 태연도 안 보냐 엄마 이 쇼트크 같은 거 하면 MC가 딱 헐쩍해. 백미직이 깔리면서 이 멘토가 딱 흘러보잖아. 아 제발 좀 끼지 마세요. 자 오늘 영샷 첫 번째 출연자입니다. 이제 뭐 거의 반민간입니다. 거의 민간인 우리 한병장님의 순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내가 노래는 못하지만 분위기는 살립니다. 하나 둘 셋 넷. 우연히 분위기 잡지 엄마. 분위기요? 아니 좀 알았어 분위기 분위기. 한 두 세 더. 일송전 괜히 시켰어. 재민신 모더나 잡아. 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이번 순서는 우리 7내무반의 막둥입니다. 자 우리 가방끈과 소림 사이 영화 개그가 이어집니다. 한 달. 네 가방.
왕끈 소림사 저희 두 사람이 특별히 준비한 영화 장면의 한 장면을 보여드려야 하십니다. 영화 제목 영웅 본전 2. 마치고 계속해서 2분 다 해야 된다. 누가 또 있어? 나 안 했잖아 야 씨가. 아 그 되도 않는 거 성대모사 또 하려고요? 내가 딱 저녁 해불면 내 딱 코미디에 지어본다. 지루하니까 제발 좀 그만해. 아 오늘은 서희석 안 할게. 서희석 씨 안 할게. 아유. 나가 오늘은 좀 특이한 거 내 코미디언 되면 우리 선배가 될 전유성 씨의 어린 시절을 봐야 되겠습니다. 예. 박수. 전유성 씨의 국민학교 시험입니다. 선생님 부대찌개에 공수부대 넣어요? 민방위 넣어요? 민방위 왜 인마 중간에 분위기를 샀구나? 아니 저 그러면 오늘은 제가 이 가수 흉내를 내버린다. 가수 태진아 태진아 미안 미안이야 아따 미안 미안 공팽이 아! 그럼 뭐해 이놈아 다음 순서 진행하지 않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오늘 순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 칠레번의 분대장님 씨, 이하사님 순서. 그만하고. 너희들 정말 왜 그러는 거냐? 난 짬밥은 정말 싫어. 나는 사제밥. 어찌그러시오? 따라하하지 대장국 좀 사주실라요? 야 이거 쑥스러워서 못해. 준비가 점점 끝나고 있습니다. 이제는 뭐 거의 다 한 것 같으니까 마지막 딱 한 손 남았습니다. 우리 자, 저 미안한데 내 순찰 시간에 대해서 좀 나가봐야 되겠다. 아, 아, 노래 못 오시는 거 안 돼? 노래 안 시킬게요. 노래 앉아있죠. 앉아있죠. 그럼 조금만 더 보다 갈까? 네, 네. 자, 네. 자 계속해서 30초간 야자 타이밍! 저 미안한데 내가 순찰 먼저 돌고 오는 게 낫겠다. 어? 야 벌써 가려고? 다시 순찰 좀 다녀오겠습니다. 야 여러분 오늘 하더라도 너무 심하게들 하지 말고 조금만 하자. 그게 네 맘대로 되냐? 나도 안 들어보면 되지. 아니 안 들어? 아니 김경이야 왜 이래? 이 얘기는 들으면서 해야지. 아 너는 들으면 좋아 임마? 이어서 행동 똑바로 해라 이놈아! 내 머리 때 이놈아! 이놈이 그냥 애들 키를 죽이라 이놈아! 인사도 하지 마 이놈아! 야 조용히 해! 산정 예. 너 똑바로 해! 예. 어? 땡! 곰팽이 너 그리 좀 씻고 다녀. 다 끝났어. 끝났냐? 끝난 지가 안 됐대. 끝났냐? 아유 재밌다. 야야 저기 돌아봐.
자, 잘들 놀았죠?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럼 말이야, 우리 마지막으로 고향에 계신 부모님한테 이 멀리서나마 세배를 드리면서 이 회식 끝마치기로 합니다. 아, 예, 네. 좋은 생각입니다. 자, 자, 각자 그러면 고향을 향해서 좌우양호! 네. 야, 소림사 임마! 네. 뭐해? 아이, 저기... 작은 저기 부모님이, 어머님이 안 계신... 그래? 예. 야, 소림사. 야, 난 몰랐다, 야. 아, 저 괜찮습니다. 저 소림사. 우리 엄마를 엄마라고 부르기로 했잖아. 응? 저거 같이 세례하면 됩니다. 네, 네, 네. 괜찮습니다. 자, 저 참 고영심 부모님을 향해서 세례!